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살고 계세요? 네,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어요. 아, 용인에. 네. 아,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55년생 70이에요. 아, 이런. 네. 뭐 사별하셨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이혼했습니다.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4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아, 40년 됐으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 이혼하셨는데, 네. 왜 혼자 사셨어요, 그동안에? 아, 애들 키우고 애들을 제가 맡아 키웠어요. 자녀가 몇 남매인데요? 네, 남매. 아, 남매뒀는데, 남매. 네. 남매두고 애들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예. 그러고 나서 그 애들이 지 엄마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아. 그래서 지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 대학교까지 다시 키가지고 선생님 키웠는데, 네. 아, 다시 저기 전 부인에게 보냈다고요? 네, 지들이 엄마를 못 이제 해서 공부는 내가 가르쳐주고 예. 엄마하고 살아라. 그래,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 그래 나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고, 예. 예, 나중에 애들 생각이 나서 또 전화했더니, 나중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아, 그러면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됩니까? 예, 연락이 안 돼요. 아, 그게 언제적이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연락한 게 언제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연락한 제가 한 7년 돼요. 아, 17년 전에. 네. 뭐, 교육은 다 시키긴 시켰겠네요. 네네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네. 선생님, 그건 알겠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저 직장 생활로 예. 내미콘차를 40, 한몇 년에서 44, 5년 했어요. 아, 이거 한 가지 일을. 뭐, 네네. 일간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아이고, 서울에서 내미권창 한 4, 50년 하면서 내가 노후대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 그 직장에서 40~50년 하셨으면은 돈도 좀 버셨을 것 같는데, 지금 경제 여건은 좀 어떠세요? 네, 경제 여건은 저 혼자 이렇게 노후대책은 다 해놨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제 사람 생기면 둘이 될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예. 내미권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집 장만하고 애들 공부 가르치느냐고 그동안 돈을 못 맞썼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아파트 31평 장만하고, 아파트를 31평 장만을 하셨다고? 예,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용이네요. 아, 용인에 31평 아파트면은 괜찮은데 언제 장만하셨어요, 아, 이거는 저기, 제가 내미콘을 하니까는, 이거는? 예. 내가 이거를, 내미콘 차로 해서, 이제 그, 할 적에, 아파트 징거를, 예. 예, 그거를 장만을 했어요. 분양을 받은 거예요. 예. 아,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선생님, 네. 용인에 31평 아파트 정도 되면은 시세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억대요. 아이고야. 알부자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 뭐, 저기, 레미콘 이거 40몇 년 했으면은 충분히 그 정도 또 저기 보상은 받으셔야지. 그럼 지금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세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고, 혼자 31평이면은 큰데. 그래서 혼자서 살고, 예,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없고요. 예. 예, 현금으로 얼마 동안, 얼마를 마련해서 내 노후대책 해놓고, 저축한 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노후 대책으로. 네. 살짝이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 현금이요? 예. 한 3억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거하고, 예. 내가 차를 카니발에다가 이렇게 테레비 보다 보니까 관두고, 예. 예. 차를
차를 차박으로 이렇게 한돈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꾸며가지고, 아, 캠핑카를 개조를 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여행을 다녀요. 아, 캠핑카 타고. 네네. 아, 이제 혼자 아파트 살기.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신다고. 네, 적적하니까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여행 다니고, 요즘 뭐 이렇게 겨울이나 춥고 그러면은 또 내가 안 가고 싶으면 또 집에 있고, 아, 예, 보통은 요즘에도 그러면 여행을 다니시겠네, 여름이라서. 그렇죠. 이제 요새 장마철에는 안 나가죠. 아, 장마철이라서. 네. 아, 그래서 아이고. 홍동신 TV를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어딘데 밤도 샐 때가 있고, 아, 홍동신 TV 보면서. 네, 아. 거기 좋은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 예.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나는 여자들한테 그동안 주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몇 여자를 만나도 봤어요. 예. 근데 그 여자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예. 여자들 때문에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아, 그동안 여자를 좀 만나긴 만났네요. 네. 뭐, 만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네. 아, 근데 이제 조금 뭐, 여성 쪽에서 뭐, 돈 요구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었는가 봐요. 네. 아. 근데 제가 마음이 여려갖고, 예. 그렇게 해주기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 좀 손해를 많이 봤다. 예, 네, 그래서 아. 여자들한테 배신감을 당해 믿을 수 없어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예. 이렇게 홍동신 TV를 보다 보니까 착한 여자들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부터 저렇게 착한 여자들하고 한번 내가 남은 인생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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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봤으면, 난 저기 형제들도 별로 없고, 아, 형제도 없고, 예, 저기 뭐 자식들도 나하고 떠나고 혼자 된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돈도 필요 없고 서로 그냥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진짜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은 착한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은 서로 여행 다니고 의지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홍동심 TV를 보다 보니까는 마음이 가더라고. 제가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많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돈 요구를 하면은 그걸 거부를 못해. 아, 그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자들한테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자들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막 겁이 나더라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여성들한테 돈을 좀 뜯겠다 그랬는데, 네. 한 얼마 정도 그렇게 손해를 아휴. 봤어요? 아파트 한채 날리고, 아파트가 있었어요. 집이 있던 거 날리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 아, 경기도 광주에도 아파트 있었어요. 그걸 날렸어요? 예, 그거 날리고, 돈은 또 돈대로 날리고, 예,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홍동희 TV를 보다 보니까는 뭐 돈도 필요 없다, 뭐 없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돈은 다 같이 있는 여자한테 주고 갈 건데, 그냥 만나자마자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 돈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조심할 건 조심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혼자서 그냥, 아, 혼자 살자. 그리고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꾸며가지고 전국으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여자 돈도 싫고 그냥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예. 진짜 남은 인생을 진짜 멋있게 그냥 재밌게 그냥 이렇게만 살수 있는 여자면 돼요. 아, 이행도 하면서.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이제 착하고 진실되고 네.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여성 뭐그 외에 다른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조건은 없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중에 돈이 모자르면 내 집을 이걸 저기라서 뭐 주택연금 들으면은 예. 또내 연금 받는 거에서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연금 받는 게 있어요? 아, 있죠. 아, 지금 연금 받고 뭐 하시면은 뭐 지금도 현재 연금 받는 게한 100만 원 나오고, 아, 그래요. 예. 예, 가지고 있는 비상금 있고, 예.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크게 아. 가진 건 없지만은, 아이고, 크게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제가 이 전번에도 통화를 한번 저기 그 선생님한테 했었는데 안 됐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식사하면서 내 모든 얘기 좀 하고 싶고, 예. 그래서 그래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소박하게. 그, 선생님 키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 저 키가 174에서 5 돼요. 아,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세요? 몸무게는 68kg. 아, 68킬로. 네. 조금, 저기, 체격은 조금 마르신 체격이네. 네, 제가 예. 위암 수술을 한번 했어요. 아, 위암 수술을. 예, 그러고 나서 살이 안 찌더라고. 아, 지금은 이제 회복은 됐어요. 아, 이거 위암 수술한 지가 십몇 년 됐죠. 아, 그러면 뭐, 회복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 해서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음식을 많이는 못 먹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아픈 데는 없고, 술, 담배는 좀 하세요. 예, 술은 옛날 같이 많이 못 먹고 소주 예. 한병 정도. 아이고, 저기 위암 회복하셨는데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근데 술 생각은 분위기에 따라서 먹지 평상시에는 안 아, 먹어요. 평상시에는 안 드시고. 예, 예, 그래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 이제 한잔 먹고. 선생님, 만약에, 저기, 여성을 한번 만나면은, 재혼을 뭐 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체온도 좋고 친구도 좋고 재혼도 좋고, 친구도 좋고, 천천히 충분히 알아보셔야지. 네, 예, 그거는, 그래서 저기,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네. 이제 처음부터 재혼하는 건 그렇고, 충분히 알아보고, 이제,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 상대 배우자 될 사람, 저기, 나이는 한몇살 정도면은 적당할까요? 나이는 그저 제 또래 정도 돼야 되죠. 거의 가까이. 아, 70 가까이. 예. 한. 내 아니 나하고 밑으로 2살, 위로 2살. 아, 연상도 가능하고. 네. 아, 그래. 사람만 착하면 돼. 나는 그리고 예. 원래 이게 저기 성격이 남한테 베푸는 성격이에요. 예. 남을 뭐 이렇게 이용하는 성격이 아니라 베푸는 성격이 되고 인정이 많아서 내가 항상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예. 예. 그래서 없어도 좋고 시골에 가서도 그냥 그렇게 논밭 일구고 착하게 그냥 남은 생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 지금 사는 곳은 용인이지만 원래 네. 고향은 어디세요? 용인이에요. 아, 용인이세요? 네. 아, 좋은 데 사시네. 용인 참 좋은 곳이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저기 세상을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선생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가끔 어떤 때는 예.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몇 이제 그런 옛날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어떤 때는 그냥 혼자 세상 조용히 그냥 뜨고 싶은 더 이상 사는 재미가 아이고, 없어서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런 저기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마시고, 예, 적당 한번 찾으시가지고 지금도 선생님 얼마든지 새로운 분만 한번 적당한 분 찾으시면은 뭐 여건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선생님 지금 재미나게 사시면 되지. 여행이나 다니고 예. 서로 이렇게 우회해주고 이렇게 예. 나는 그래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싫고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 제가 꼭 그런 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볼 테니까, 지금도 선생님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예, 기운을 내시고, 절대 뭐 나쁜 마음 그렇게 자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한번 힘을 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좀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선생님. 제가 가서 좀 대접 좀 해드리고 아이고, 싶고 대접은 뭐. 그래,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